식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 다 전문 식당가. 아 언제나 설레는 연 인천공항. 배고파요. 너무 맛있다 솔직히. 진짜 개맛있다. 아, 난 김혜식 이번 김혜식 안 먹을까? 난 맛을 볼래. 필리핀 에어의 김혜식입니다. 와 도착이다. 우리는 배기지를 막히지도 않았어요. 이제 여행 고소가 돼가지고 그냥 백팩만 딱 메고 저희는 여행을 합니다. 배낭여행 253? 5,000원. 여기서는 우버처럼 그랩이라는 걸 사용합니다. 필리핀에서 저녁에 늦게 도착하시면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 사람들 너무 많아. 헤이 헬로 굿모닝 굿모닝 히어 이즈 미드나잇. 네 밤에 호텔 도착했는데 와 여기가 지도상에 나온 거랑 좀 다르게 위치돼 있어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. 그랜드 호텔. 오 엄청 싸게 잘 구했네. Hello, morning. 오 뭐야? 엄청 좋은데? 저희가 여기가 공항에서 한 1.3km 떨어진 곳이고요. 숙소비는 한 45,000원 정도에 예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숙소 요금에 비하면 청결 상태라던가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여기 바로 옆에 저희 렌트카 빌리는 데가 있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렌트카 빌리러 갈 것 같습니다. 아침입니다. 이야 햇살이 왜 이렇게 노그랗지 근데 약간? 여권 잃어버렸습니다.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권이 없어요. 마닐라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떡하지? 원래 예상 출국일이 1월 새벽이었는데 제 피 같은 휴가를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공항에 연락도 해야 되고 폴리스한테도 가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. 이 필리핀에서 여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? 콘텐츠로 바꿔가지고 필리핀에 강제로 한 2-3일 더 있어야 하는 힘없는 한국인 입장에서 콘텐츠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위기는 기회잖아요. 필리핀에서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여권을 잃어버렸다. 하지만 2박 3일밖에 나에겐 시간이 없는데 대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절대 그날까지는 출국을 못한다.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막 의욕이 생기네. 카메라 키니까 잘 할 수 있어. 자 그러면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. 없네. 여기 호텔도 없어. 그러니까 뭐하는 짓이야 이게. 여기 지금 어제 왔던 길인데 왔던 길 그대로 한번 가보면 뭔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. 여권을 잃어버린 건 진짜 처음인데 없네. 그치 있을 리가 없지. 없네 없어. 아 택시에 놔두고 온 것 같아요. 아무리 생각해도 택시밖에 없어. 저희 일단 필리핀에서 여권을 잃어버리셔도 그 국제 면허증이랑 신분증만 있으면 차는 빌리실 수 있습니다. 일단 돈을 많이 아꼈어요. 그러면 왜냐면 우리가 저희가 택시를 타고 경찰서 갔다가 뭐야 공항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차로 해결이 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. 어디 공항으로 가서 공항으로 가? 그 네. 티켓이랑 이거 좀 받고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찾아보고. 알겠습니다. 어젯밤에 못 보셨죠? 이게 클락 공항입니다. 클락 공항 외부고 저희가 여기로 온 이유는 제가 여권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어라인 서티피케이트? 뭐 그런 걸 띄워야 된대요. 진심으로 약간 빡친 우리 상의 뒷모습을 보세요. 호텔도 캔슬해야 되고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. 여기서 만약에 여권을 찾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잖아. 아니면은 사실 마닐라까지 가는 것도 뜻하지 않은 여정일 수도 있는 거고. 뭐 여권 잃어버린 거고 예쁜 건 예쁜 거니까. 저희가 이제 피너트보 산 갔습니다. 저희가 이제 화산인데 정말 예쁘네요. 오늘 날씨도 완전 미쳐버렸네. 내 마음만 좀 비가 오네요. 네임 도형킴. 결론은 없었고 필리핀 에어라인 오피스로 가고 있습니다. 거기서 에어라인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. 이걸 받고 다시
경찰한테 가가지고 또 이슈 리포트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. 난리도 아니네. 어? 어?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야, 땡큐 베리 머치. 어이. 어디서? 여기다. 와, 진짜 대박이다. 진짜 어떡하면 좋아. 괜히 택시기사 의심하고 막 난리를 쳤네. 모든 게 완벽해. 우리 얼마나 행복해. 사인? 오케이. 아, 제 여권입니다. 형이야. 왜 이렇게 갑자기 표정이 좋아졌어? 아, 너무 좋아 지금. 기대도 안 했는데. 진짜 기대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망했다 싶었는데. 근데 여기 신의한수가 뭔지 알아? 뭐? 렌트카가 됐었고 경찰서 안 가고 공항으로 왔어. 원래 경찰서 접수하고 마닐라 출발해야 됐을 수도 있잖아. 맞아. 여러분 필리핀 너무 좋네요.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고. 와, 나 그 사람이 뭔가 끊을 때 그 희열이. 그러니까. 와, 진짜 너무. 아, 그래도 컨텐츠 하나 생길 뻔했는데 이거. 이제부터. 너무 재밌다. 원래 계획대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럼 밥을 좀 맛있게 먹자. 너무 배고파. 렌트까지 다 했는데 뭐. 저희가 사실 그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공항으로 다시 왔거든요. 여기 경찰서도 있고 어쨌든 항공사도 있어서 저희가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다 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, 그리고 이제 저희의 마지막 여권을 꺼냈던 위치기도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왔었는데 너무 소름 돋았어요. 저희가 사실 약간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좀 위험하고 좀 약간 뭐 여권 잃어버리면 무조건 뭐 못 찾는다 이런 인식들. 그렇지 않습니다. 필리핀 굉장히 착하고 다 도와주려고 노력 많이 해줬고요. 그래, 이제 우리 여유롭게 얼마나 이 시간이 행복한 줄 알고.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게 이 시간을 보냅시다. 그러면 점심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지금 필리핀에서 다른 동남아랑 비교했을 때 여기는 지금 오토바이가 없어요. 스쿠터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. 보이시면 여기는 약간 그 옛날에 미군들이 주둔했던 곳이라고 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안전한 여행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 굉장히 뭐랄까 미국처럼 잘 해놨습니다.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런 스톱 사인 그리고 이런 신호등 다 미국같이 해놨고, 여기가 1991년까지 미군의 공군이 주둔을 하던 장소라고 하고요. 클락이라는 이름 맞아. 자체도 공군 조종사 이름을 딴 거래. 헤럴드 클락이라는 사람이. 날씨도 너무 좋고 비가 온다 그랬는데 첫 스타트가 아침에 물론 일어나서 좀 고생은 했지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어떡해. 벌써 클락 공항에서 조금 멀어졌는데 애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요. 아이고. 근데 이거 공짜로 도와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아이고, 계속 쫓아오네. 아, 마음 아파. 우리 이런 거 잘 못하는데. 여기야 마탄? 헬로 투 땡큐. 맛있게 생겼더라고. 그러니까 냄새도 좋아. 드릴 냄새. 아, 맥주 한잔 하고 싶지만 운전 또 하기 때문에. So what's your favorite food? Pork sausage. 음식을 시켰습니다.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? 두근두근. 너무 행복합니다. 일단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2박 3일을 굉장히 가치 있게 보낼 겁니다. 필리핀 오리지널 산미구엘입니다. 국룰이죠. 땡큐. 맛있다. 땡큐. 먹어볼까요? 넵. 맛있겠습니다. 모닝글로리인데 좀 빨개요. 짜잔. 괜찮아? 땡큐. 야, 이거 이름이 디딕이고요. 모닝글로리? 돼지고기를 짱짜소스에다가 넣어서 약간 스프를 만든 거라고 하고,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젠잎밥입니다. 향이 엄청 나. 먹어볼게요. 어때? 아, 진짜야? 그래? 완전 내 스타일인데? 그 영양밥 느낌이다, 영양밥. 그지? 약간 베이컨? 이게 뭐야?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맛. 그냥 맛있어. 이게 뭐라고? 돼지고기를 땅콩 스튜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한 거라 그러거든? 좀 많이 단데, 그래도 뭐. 근데 전체적으로 맵고, 짜고, 달고. 식사의 결과입니다.
너무너무 잘 먹었고 첫인상은 매우 좋습니다. 1200페소 정도가 나왔어요. 1200페소면은 아, 24,000원 정도? 24,000원 정도 나왔고, 그러니까 그렇게 싸진 않네. 그래도 우리가 많이 먹었어. 땡큐.